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Q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QC는 데이터 퀄리티 서티피케이션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DQ로 시작하는 오브젝트들이 몇개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DQM. 그 다음에 DQM3가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하는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DQM3라고 합니다. 그리고 DQC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DQC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증 심사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증 심사원들이 이제 이런 인증 제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부분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 세 개가 나왔죠?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이라는 이세개 영역에 대해서 심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 항목을 보면, DQC.or.kr 가면 이런 정보들이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제도를 보면,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 되셨죠? 예. 우리가 DQM에 그 어떤 관점의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냐면 데이터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이세개 영역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 중에서 데이터 영역은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부분은 여기에 있고, 그죠? 이제 여기는 데이터 보안이지만 데이터 구조 부분은 이제 품질 인증에는 없죠. 그나마 이 데이터 구조 쪽은 데이터 인증이나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쪽에 일부 녹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DQM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차이점은 있다. 관점이. 그 다음 두 번째, DQC에 대한 심사 항목 상세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QC가 시험에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은 뭐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DQC에 대한 심사 항목이 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사 절차, 이런 것들 심사 절차가 지금 제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만 심사 절차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항목을 심사하느냐 부분입니다. DQC V가 있고 M 있고 S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부분이고 데이터 관리 인증 부분이고 매니지먼트 그 다음 시큐리티 데이터 보안 쪽입니다. 데이터 쪽 인증에 대한 거는 실버, 골드, 플래티넘 클래스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매니지먼트 쪽은 1레벨부터 5레벨까지가 있고 보안 쪽은 1부터 4레벨까지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인증 수준이 좀 틀리다는 점.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인증 수준이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심사 기준에는 데이터 쪽에서는 도메인 업무 규칙이나 심사 영역에 19개 항목에 대해서 수행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정확성, 일관성, 유용성, 접근성, 적신성, 보안성의 6개 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 쪽은 1레벨부터 4레벨까지가 심사 항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1레벨이 접근 제어민 4개 심사 항목이고 그 다음 8개, 그 다음에 3레벨은 암호화 결제, 작업 결제 및 12개 심사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4레벨에는 3레벨까지 모두 포함한 거에서 취약점 분석에서 16개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좀더 강화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심사 항목 같은 경우도 유심히 좀 봐두시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